자, 여섯 번째 피드백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이 들으셨어요. 사실 수험생들 약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모의고사 하나 내는데 3일 걸렸습니다. 국가직 시험과 거의 비슷하게. 자, 일단 평균 점수 70점을 깔고, 그 다음에 뭔가 본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게 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정말 잘낸 문제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며 토평 의사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자 뭐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자 이미 여기서 여러분 고려사고 토평 의사사고 그러면 이거는 고려 후기구나. 도병마사가 원간 섞기에 도평 의사사 바뀌고 이 도평 의사사는 원간 섞기 이후 조선 건국 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 고려 후기 상황 알려주고 자. 고려 후기에 지금 토지에도 대한 얘기니까 바로 니은은 과정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법은 과거의 고려의 전식과 체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자 이제 시정 전식과 집어넣을 수 있고 개정 전식과 집어넣을 수 있고 경정 전식과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자 문종을 집어넣었죠. 자 문종 때 정한 바에 의해서 경기 주군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로 나누어 설치했다면 이 지문에 너무 주력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뭔가 문종 때 있었던 걸 바탕으로 자 과정법은 그러면 고려 전식과는 전국적이지만 조선 과정법은 경기도 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품에서 구품. 그 다음에, 자, 현직에 있는 직관, 또한 퇴직한 관리 산직의 일기까지 모두 18과. 아, 과정법이구나. 그래서 제도사도 물어보고, 토지제도도 물어보고, 왕도 물어보는, 여러분, 진짜 한 문제에 그야말로 네 개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정법까지.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좋은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토평의사사. 고려 후기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 담당한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 과정법입니다. 자, 고려 말 과정법을 실시했던 관청. 이거 7급 기초 문제였잖아요. 전민 변정도감이 아니라 바로 뭐였다? 예, 일단,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리을. 답이 먼저 나와서. 자, 일단, 니은부터 갈게요, 여러분. 일단은.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관리에게 수족권을 주는 토지개요. 자, 과정법은 전민변정도감이 아니라 뭐였어요? 급전도감이었잖아요. 급전도감. 이거 7급 기출문제였었죠. 국가직에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거. 요거는 제가 과거의 기상직 문제에서 요런 식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응용을 했었어요. 자, 강조의 정결을 즉위한 왕. 자, 문종은 강조의 쿠데타로 즉위한 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현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 여러 가지 지식을 한꺼번에 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건 과정법으로 다시 가야 된다. 과정법은 1에서 9까지 18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자, 현직, 전직 관리에게 죽었고, 일단 과정법 자체는, 자, 본인에게만 해당됐죠. 세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주었던 토지, 자, 이 리을은, 자, 유가족이 주는 토지에 대한 케이스잖아요.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자, 부인이 제거하지 않으면 수신전. 자, 자식이 어렸을 때는 휴양전을 지급했고, 이 토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대 한해서, 즉, 한 번은, 한 세대는 세습을 허용한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공을 진짜 많이 들인 문제예요. 뭐냐면, 도평의사사, 제도사를 하나 물어봤고, 그다음에 과정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고려 말에 실시했던, 즉, 조선의 중요한 제도인 과정법은 결국 고려의 전식과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도 알아야 되며 여기에 문종을 조금 까다롭게 강주의 쿠데타를 넣어서 자, 이 강주의 쿠데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의 빌미가 강주의 정변이 또 빌미였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 대외 관계에서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키워드는 바로 보다 제도사는 가볍게 그러면서 고려 전식과 조선 과정법을 정확히 내용을 보고 고려 때또 시험에 나오는 바로 이 문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서 현종도 같이 볼 거. 요걸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피드백에서 만나기로 할게요.